이번 주 포항 MBC 뉴스를 다시 짚어보는 코너. 포항 MBC 뉴스 유튜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관행형 메인 방송 포맷에서 벗어나 유튜브 갬성으로 진행되는 포항 MBC의 혁명적인 4차 언론 혁명. 포항 MBC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포항 MBC에서 만나서 일하고 밥 먹고 회사에서 날 새고 취재하고 기사 쓰는 박성아, 장미쁨, 김형일, 이지연 뉴스 AD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박성아 기자가 개인적으로 일이 조금 있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요즘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가 화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간 내준 우리 박 기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그 소감을 간단하게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네? 참여해보면. 이거를 취재해서 리포트만 해봤지 직접 써본 건 처음인데 어색합니다.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어렵게 같이 하는 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우려스럽게도 코로나 소식이 지금 굉장히 저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저희 지역에 지금 확산세가 네. 시작이 돼서 그렇죠. 하고 있죠. 네, 이게 지난 한 10일부터 지역 감염 확산세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부터 12일 사이에 포항에서 확진자 4명이 또 발생했고요. 특히 이제 이 포항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은 그 칠곡에 있는 그 산양삼 그 사업 설명회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 가운데 한 분이 63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동선을 좀 숨겨가지고 처음에 그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할 때 제대로 밝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실 포항시에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당시 확진된 4명과 관련해서 포항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뭐 예식장도 방문하고 뷔페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목욕탕을 또 간 적도 있고 이래서 이제 총 접촉자가 374명 지역에서는 엄청난 숫자죠. 그죠? 엄청나네요. 사실 예. 문자를 받았을 때 다 대중이용시설이라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부분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서 지금 크게 이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16일 또 17일 경주에서 그 7명이나 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를 포함해서 7명이나 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고 또 지금 포항에서도 16, 17 그리고 오늘까지 총 4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운데 또 90대 확진자가 네. 숨지는 또 일이 또 발생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경주에 있는 동국대병원 이제 격리병상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포항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아 그러면 코로나. 저희는 전에 그 올해 상반기에 그 네. 환자들 많이 발생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네. 사망자는 없었어요. 사망자는 없었죠. 그때 이제 경주에서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 분이 한 분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네네, 이제 맞아요. 코로나로 뭐 추정되는 그런 이제 사망자가 있었고 포항에서는 처음이죠. 처음이라서 지금 사실 이 지역 그 우리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아주 좀 그 반응이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좀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맘카페 같은데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경주 병원 네. 우려 걱정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 가기가 무섭다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수도권은 2.5단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제하고 많이 관계도 끊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5단계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 좀 조심은 하지만 그렇게 막 강화된 어떤 관계를 이렇게 관계 멀리하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니까 확진자들이 도리어 저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온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뒤늦게 그런 걱정도 그렇죠. 드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강덕 포항시장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맘카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하는 게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와서 해서라도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에 이미 감염자들이 많을까 봐 이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맘카페나 이런 데서는 좀 어때요? 반응이 조금 지은 씨 들어보면 많이 좀 걱정하시죠? 지금 이제 가장 코로나가 확산세가 가장 증가했었던 게 이제 3, 4월이잖아요. 지금 그때 확진자 증가 추세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염될까봐 이제 걱정이 많으시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 가도 되는 건지 근데 또 맞벌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걱정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도 보면은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면 제일 큰 또 문제가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휴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직장에 출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맞벌이 특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삶의 질의 하락과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성환 기자 혹시 알고 계세요? 저랑 박성환 기자가 확진자가 다녀갔던 카페를 방문했었다는 사실? 어디요? 어디 어디인데요? 이게 박성환 기자가 그 서울에 있어서 포항을 문자를 못 받았어요. 예, 포항을 떠난 다음에 문자를 받아가지고 박성환 기자 몰랐을 텐데 박성환 기자랑 저랑 진짜 그때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 스타벅스 죽도 DT점에 네. 갔었잖아요. 잠깐. 근데 네. 그곳을 네. 확진자가 그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박성환 기자랑 저랑 회사 근처여가지고 거기를 1시 반쯤 잠깐 갔었거든요. 그래요? 1층에서 박성환 기자랑 저랑 진짜 완전 외따로 마스크 끼고 네, 마셨거든요. 그때 음료 점원, 마실 때 벗고 네, 그때 점원이 막 마스크 끼라고 안 그래도 막 돌아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점원의 행동이 그때는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소식을 또 듣고 나니까 아 그때 점원이 정말 사실 잘했구나. 그 점원 덕분에 현명하셨다. 네, 점원 덕분에 그래도 좀 감염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렇게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저희가 그동안 사실 뭐 마스크 이런 거 잘 끼고 다니긴 했어도 이렇게 코앞에 코로나가 와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런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만 생각하다가 지역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갑자기 느니까 사실 좀 불안감이 큰 상황이에요. 사실 이 문자 이제 오잖아요. 동선이. 근데 그 뷔페도 저희 집 앞 뷔페였고요. 어저께 미용실이 하나 떴는데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더라고요. 제가 2주인가 3주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머리 자르러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코로나가 정말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 지난번 그 광화문 집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이제 참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종교 집회라든가 뭐 사업 설명회라든가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는 절대 이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북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번 휴가철이라든가 이때 또 관광객들이 그래도 좀 많이 왔거든요. 네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적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재진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포항시에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할 때 특히 이제 포항시 감염병 대응 본부장 맡고 계신 강재명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역에 특히 포항 경주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게 또 이게 그때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 사실 이 코로나가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게 옮기고 갔을 그 가능성도 있다. 또 전염 전파된 사람도 그렇죠. 무증상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명 거쳐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뭐 또 나이가 많으시고 좀 체력이 약하신 이런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런 어떤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 이게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추석 연휴 지금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양상으로 또더 확산될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뭐 벌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좀 서로 조심하고 가능하면 좀 만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최대한 네. 지금이라도 다시 또 한번 고삐를 죄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코로나 뉴스는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 이번 주뭐또 포항 MBC가 취재한 뉴스 중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항시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증설 사업 관련된 그 안건 심사가 포항시의회에서 있었죠, 그죠?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때 이제 그 정식 명칭은 안건의 명칭은 이제 포항시 하수처리장 뭐 증설 민간 투자 사업 동의안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시 하수처리장을 이제 증설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해달라. 뭐 이런 안건이었는데요. 이걸 이게 이제 그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부결 처리가 됐어요. 이게 한 2시간 정도 제가 직접 그때 상임위에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이 토론을 했거든요,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군요. 네. 그래서 뭐한 전체 의원들이 8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4, 5명이 굉장히 열띠게 토론에 참여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뜨겁게 토론이 되다가 2시간 만에 이제 표결이 됐는데 이제 표결할 때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이랑 기자들 다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한 10분 넘게 표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밖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기다리면서 이게 이제 될 거다. 전망을 네. 그렇게 그래도 이거를 뭐 의회에서 뭐막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통과는 될 거다. 약간 이렇게 뭐 5대 3 정도 8명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될줄 알았어요. 그렇게 통과되는 줄 알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될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부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의외네요, 네, 그죠? 다들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네. 결과가 보통 반전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제 거네요. 그 공무원들이 또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건을 올릴 때는 제가 통상 의회를 이제 출입해 보면 느끼지만 굉장히 사전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을 대부분 다 미리 다 설득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 다 설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떨 때도 보면 좀 요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상임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심도 깊게 토의를 하면서 그 결과로서 부결되는 경우는 잘 보기가 힘들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물론 논란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도를 많이 했고 또 의원들도 이게 반대를 하는 게 사실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기도 나오지만 뭐 철강공단에 필요한 제2용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축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증설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자 사업을 이거를 왜꼭 민자 사업을 해야 되냐? 재정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정 사업이라는 건 이제 포항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운영 자체를. 근데 이제 민자 사업은 다른 업체가 이제 이거를 위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매년 매달 이 운영비를 주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15년 동안 뭐 2,400억, 2,500억 이렇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러면 뭐 공사비까지 다 치면 한 2,9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민간업자 배만 불려준다 이런 지적을 사실 의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고 그게 타당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항시에서 지금 뭐 2년,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굉장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강하게 이게 이 의회에서 부결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죠. 저희들이 이제 이 하수처리장 문제는 아주 좀 포항 MBC가 또 관심을 가지고 심도 깊게 취재를 좀 해왔던 사안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 하수처리장 자체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이 사업 증설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뭐 의원들 반대 이유 중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과 별개로
그 철강공단에 그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제2용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수 처리장과 별개 시설인데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를 이제 정화를 해가지고 네네. 깨끗한 물은 보내주고 네. 거기서 나오는 좀 농축수라든가 이런 오염된 물은 하수 처리장으로 상당량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왜 처리를 하느냐 네네. 여기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네. 그게 계약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네. 포항시가 그걸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하수 처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부하가 많이 걸린 부분을 또 그 시민들의 혈세로 그 시설을 증설해가지고 또 이걸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그렇죠. 만약에 저희 포항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생활 오수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오수가 늘어서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세금으로 진짜, 인구 규모가 늘어나고 거니까.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런 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수를 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저희들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한 의원 이제 박경렬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수 처리장 운영 과정의 어떤 문제점. 네네. 이 맞습니다. 하수 처리장 지금 운영만 좀 제대로 잘 해도 네네.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느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시하고 이제 의회하고 그 검증 부분에서 합의점을 아직도 못 찾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해보고 굳이 이 검증이 내가 맞는지 시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검증이 맞으면 굳이 480억 드릴 필요 없지 않느냐. 또 추가로 수천억이 드는데 이런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네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일단은 부결이 됐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부결이 되기는 했는데 포항시에서 제가 이제 의회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절차적으로 포항시에서 이 안건을 이 민간 투자 사업 동의안을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상임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올릴 거라는 어떤 관측이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의회에서 그러면은 같은 안을 한번 부결을 시켰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이걸 다시 받아줄 것이냐 한번 부결을 시켰는데 의원들이 보통 다시 올리려면 이제 수정해서 네. 아마 그 이제 안건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올려야 네.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수정될 부분이 특별히 없죠, 네, 없죠. 많지 않다고. 예, 왜냐면 예,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냐 아니면 뭐 재정 사업으로 하냐 뭐 요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 더 자세하게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 의회 규정상 보면은 뭐 직권 상정 같은 것도 방법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고 해요. 의원의 뭐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의회에서 그럴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후폭풍이나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네네. 반대 의원들의 어떤 거센 반발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예. 참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의회에서 어떤 절차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걸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시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또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저희들 뭐 그날 상임이 부결된 날도 있었지만 그 다음 날 또 시의회 본회의 그 시정 질문 활동이 있었죠. 네네. 그날도 박경렬 의원하고 또 그 우리 이광덕 시장하고 시장. 좀 서로 간에 좀 네.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그 지켜보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그 시장님이 좀 박경렬 의원한테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뭐 그런 어떤 네. 표현을 네. 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시의장도 또 뭐 경고를 했다고 네, 들었는데. 왜냐면은 공식적인 네. 시정질의 과정에서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뭐 왜곡된 정보를 잘못 조합해 가지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민심을 호도한다.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이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걸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 이제 의회의 어떤 권위나 의회의 어떤 역할, 민주적인 어떤 역할 이런 거를 이제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의장도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시의장이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시장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네. 문제가 있다. 또 네. 다른 시의원, 동료 시의원들도 네.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네.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업의 어떤 찬반을 떠나서 어떤 건전한 문제 제기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소통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의 어떤 절차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지금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의회라는 공간이 그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해프닝도 있고 이렇지만 열띤 토론의 공간이 되고 네, 또 어떤 논쟁의 공간이 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네. 뭐 누가 맞고 그러가 떠나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포항시가 지금 어떤 의원이 지금 해당 박 의원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포항시가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자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생산적으로 이 토론이 진행이 돼서 어쨌든 이거를 결론을 빨리 지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좀 건전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또 포항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어떤 환경 이런 거를 존중한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시의회 시정 질문은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또 태풍 때문에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시의원들 네 분입니까? 네 명인가? 네. 제가 한글로 적기고 하는데 다섯 분이 하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평소 같으면 이걸 막 다 모아가지고 짧게 막 시의원들 간략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를 내다 보니까 이게 그탈기 식으로 이제 네. 시정 네. 활동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좀 심도 깊게 네. 시의원 한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이렇게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네. 나눠가지고 기자 세 명이 붙어서 저희들이 이제 세 꼭지를 다뤘어요. 다뤘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 이제 그 하수처리장 문제뿐만 아니라 또 좀 그 저희들 관심이 가진 부분이 포항시립예술단 성폭력 사건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죠, 그죠? 김민정 의원이 네. 이 부분은 우리 박성아 기자가 네. 취재를 했죠.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시립예술단이긴 한데요. 그 가해자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그 시립예술단의 뭐 관리를 맡은 그런 간부 공무원이 작년에 지난해에 좀 지속적으로 성추행 네, 뭐 더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해에 그 피해자가 경찰에 조사도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도 한 상태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담당 공무원 과장한테 더 높은 사람이죠. 담당 과장한테 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매뉴얼,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올해에 이분이 이제 고민 끝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노조 측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그날 당일에 3시간 반 정도 만에 이제 포항시에서 보도자료를 Q&A와 함께 배포를 했는데요. 그거 자체가 포항시에서 그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건 아니냐,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저는 의회에 처음 가본 거였는데, 그 이제 김민정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 시정 질문을 한 거죠. 가장 크게 제기했던 문제는 이 보도자료,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 보도자료가 2차 가해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시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좀책 문제가 좀 없다는 식으로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정 시 의원은 법률 자문을 시가 받아놓고 그거를 왜곡해서 축소를 했다. 포항시의 책임을 이렇게 그 시정 질문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가 사실은 잘못된 어떤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빼놓고 그거는 제외시켜버리고 임의로 잘못이 없다라고 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김민정 의원이 문화예술가로부터 받으셨다고 해요. 그 자문서에는 뭐이 사안을 조사하면서 이제 그 성희롱 조사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이 인정되고 또 직장의 성희롱 조사 기간 중에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의무를 위반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 의무를 위반을 인정되고 또 문화예술 과장, 당시 과장과 합의를 종용한 직원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불법 행위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대부분은 생략하고 포항시는 그냥 그때 미흡한 점이 있다. 는 식으로만 요약을 했고 또 정상이 참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김민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행위를 축소하고 왜곡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또 2차 가해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법행위다라고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무원 노조가 근데 그 김민정 의원이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 의원실에 가가지고 뭐 무슨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일이죠? 네, 공무원 노조가 정확히 어떤 분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공무원 노조가 김민정 시의원의 말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가 시정 질문 10분 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보도 자료가 이 시정 질문의 내용이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정 질문의 내용이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수 있다. 또 시민단체 쪽에서 뭐 잘한다 뭐 하니까 이게 옳은 일인 줄 아시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정 의원 이걸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한테도 자기가 대체 누구를 명예훼손한 거냐라고 다시 되묻기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 시 의원한테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뭐, 추후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본인들이 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뭐,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들의 의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발언을 정확하게 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의회 차원의 뭐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 단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노조 공무원 노조 행동에 대해서 좀 붕괴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당일에도 바로 연락이 오셨었어요. 이게 지금 또 말이 되는 거냐 하시면서 이제 그때 뭐 다들 이제 생중계로 시정 질문을 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조라는 존재가 공무원 단체를 대표하는 노조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 부적절하게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압박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시 의원한테는요. 그래서 시 의원을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죄송해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취해야 할 그런 태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지적을 하셨었죠. 저희들이 그 성폭력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도 여러 번 보도를 해서 특히 박 기자가 보도를 해서 포항시에서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시장이 나와 가지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대책도 그렇죠. 수립하겠다 그렇게 약속도 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저희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전문가나 양성평등 전문가라든가 이런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한지한 20일 정도가 넘었는데요. 아직
전혀 구성되지 않았다고 시청 질문에서도 밝혔고요. 또 이제 그거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께서 어떻게 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까 검토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포항시와 그리고 2차 가해자 3명을 추가로 민사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민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포항시의 어떤 조사 상황이라든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포항시에서. 그거를 좀 물어보니까 지금 아직 이게 조사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 절차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작 필요한 거는 피해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해자와 그다음에 그 어떤 2차 가해를 방조했던 그 당시에 뭐 부분들, 책임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좀 약간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포항시가 의지를 가지고 뭐잘 대처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처가 되고 어떤 식으로 또 대책이 나오는지, 이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데서 이런 사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럼요. 다른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번 사례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포항시에서 좀 엄정하게 사건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포항 MBC 리포트 중에서 눈길을 끈 뉴스들이 또 있어요. 경주시 재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기영 기자가 이제 리포트를 했었는데, 이게 태풍 마이삭 당시에 간포항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미리 주민 대피령이나 이런 게 내려졌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또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상황이 위급했던 거예요.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막 창살을 떼내가지고 겨우 탈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탈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죽었을 거라는 거죠. 계속 진행됐으면.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시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위중한 상황을. 그래가지고 막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핸드폰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서면으로 뭐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고 지금 뭐 시장한테는 이게 뭐 전달이 안 됐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준하균 경주시장이 오후 3시쯤에 이제 그 간포를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의 굉장한 항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두번 태풍을 겪으면서 좀 대응이 좀발 빨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가가.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비교해서 이제 저희가 기재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재난 상황 같은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시에서 시민들이 태풍 피해를 어떻게 입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네요. 그 그렇죠. 당시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특히 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차로도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가 거의 뭐 이번에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그 시설물이 다 파괴되고 그다음에 태풍 월파가 되면서 마을이 다 침수되고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작 이제 시장은 잘 모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한참 있다가 결국은 뭐이 일이 벌어지고 한참 있다가 오후가 돼서야 그 가봤다는 거, 이런 부분은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한번 보니까 그 리포트의 내용 중에서 이제 코로나19 아, 관련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시청에 대응을 지적한 문제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뭐 영상 브리핑 정도로 그치거나 그것조차도 좀 뒤늦게 한다든가, 또뭐 확진자 상황 같은 것들을 제대로 브리핑, 저 확진자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이 이제 김경 기자 같은 경우는 포항시 사례하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 재난에 대응하는 포항시 행정과 비교했을 때 경주시 행정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쓴. 맘카페 같은 데도 동선을 이제 정확히 몰라가지고 뭐 확진자 어디 다녀갔냐고 서로 묻는 글이 많더라고요. 시청이 들어가도 안 나온다고. 특히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또 다른 도시죠. 왜냐하면 태풍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지진, 경주 지진이 났을 맞아요. 때 정말 가장 큰 강진이 났던 지역이고, 또 활성단층이 지금 많이 분포돼 있고, 또 원전이 밀집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이나 지진에 의한 또 재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 상황에 뭐 이번 태풍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어떤 다른 특히 지진이나 원전 같은 경우 더 큰 재난이죠 사실. 그럼요. 그런 재난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춰야 되는데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재난에 대한 어떤 대응은 지자체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지방 자치의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굉장히 좀 노력하고 좀 엄중하게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사과도 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네. 주민들에게. 김경 기자가 아주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에 대한 반응이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네. 언젠가 한 번은 지적 당했어야 될 문제다. 이번에 MC가 잘 해줬다라고 네. 이제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포스코 대기 오염 관련해서 브리더 관련된 뉴스도 저희도 이번 주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성아 기자가 또 다뤘는데. 네.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브리더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브리더가 그 제철소의 안에 내부 압력이 너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잔류 가스를 배출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안전 장치인데요. 그 밸브가 그 내부에 안에 있던 그 잔류 가스에 그러면 이제 먼지라던가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뭐 포항제철소뿐만 아니라 다른 광양제철소라든가 당진제철소도 적발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무단으로 개방을 해서 이제 미세먼지나 뭐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런 거였는데요.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좀 논의가 계속 이어졌었죠. 이제 처음에는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이렇게 다그 행정 처분을 내렸다가 고로를 또 정지하는 거에 대해서 또막 많은 좀 이제 반발도 컸고 그래서 이제 행정 처분도 뭐 취하가 되고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제가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저희 장성훈 선배님이 리포트를 많이 하셨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해 9월 3일자로 환경부에서 이제 민관협의체에 논의를 마치고 나서 미세먼지, 뭐 이런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방안,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방을 하게끔, 그걸 개방하는 걸 합법화하게끔 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을, 이렇게 확실히 해라. 도출해라. 그리고 확실히 이행해라. 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포항 지역에서는 그때부터 1년이, 딱 1년이 지났는데, 과연 1년 동안 포항제철소는 어떤 식으로 그 저감 방안들이 이행이 됐고,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포항제철소에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광양제철소나 당진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의체를 각각 지역에서 구성을 해서 수차례 협의회도 열리고, 뭐, 광양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만 한 7번 정도 브리더 관련해서 열렸고요. 또 이제 고로 휴풍,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출을 할때 사전 신고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단체나 다 같이 가서 이제 모니터링도 한 3차례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진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도 이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그치, 뭐, 개선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포항제철소에서는 민관협의체도 구성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 이, 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좀 우려의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환경단체나 뭐또 포스코 노조나 뭐 이쪽의 반응은 또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또 공개를 해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항시나 경상북도도 함께, 그러니까 광양 같은 경우에는 광양시에서 주관을 해서 민관협의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항에서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항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포항시나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 민간 협의체가 뭐 다른 어떤 협의회가 뭐이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뭐 반복해서 뭐 저에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협의회가 작년에 두 차례 정도, 세 차례 정도 이제 설명회는 했었는데, 8월, 9월에요. 근데 이미 있었던 협의회고, 그리고 환경단체 말에 따르면은 그 협의회는 일전에 있었던 수은 문제로 만들어졌던 협의회였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측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고로 관련해서는 그 협의회에서도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포스코 측에서도 밝혔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고로 관련해서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포스코나 뭐 포항시나 뭐 광명북도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지역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그렇죠. 이제 고로나 이런 브리더 문제 관련해가지고 따로 협의회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협의회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신용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뭐 과연 어떤 식으로 포스코가 그 이후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포스코에 여러 차례 물어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로 휴풍 때뭐 풍압을 낮춘다던가 아니면은 미분 탐지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뭐 CCTV를 촬영하고 그리고 휴풍 때뭐 이런 식으로 뭐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야지 시민들이 그거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좀 깜깜무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결국은 시민들을 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과연 그러면 광양이나 현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왜 그러면 포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건 포항 제철소의 어떤 인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시민 시민을 바라보는 인식, 그다음에 환경단체를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알수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나본 주민분께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 고로 관련해가지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책은 이뤄지고 있는 건지, 진짜 아예 모르겠다라고 반응을 하셨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그럼요. 매일 뭐 저희 포항에 사는, 특히 뭐 영일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포항제철에서 연기가 매일 나가는 걸 보고 있지만 저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공장이니까 그러려니 할수 이제 없는 일이고, 네.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브리더가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다뤘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뭐 브리더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브리더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환경 문제의 어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렇죠.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포스코에 있는 수많은 굴뚝에서 상당한 양의 그 지금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 뭐 취재했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18년도에 그 굴뚝 자동 측정 장치 TMS가 측정된 굴뚝에서 나온 그 대기오염 배출 물질, 그러니까 포스코에 물질이 보니까 17,000톤. 이게 이제 국내 사업장 가운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 전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14년, 17년도에는 14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는 한 13,000톤에서 14,000톤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7,000톤 정도, 그러니까 한18% 이상 이제 증가가 되네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TMS라는 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 장치, 자동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굴뚝 말고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굴뚝까지 다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설치되지 않은 굴뚝이 굴뚝도 또 있는 있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 과연 이 오염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리고 또그 오염 물질들이 우리 포항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역학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 다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죠. 아, 그러면은 저희 포항 제철소가 지금 포항에 자리를 잡은 지 몇십 년이 됐지만 그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지금 그러면 제대로 뭐 규명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성훈 기자가 또 포도 특집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죠. 포스코의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게 시민들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또그 저번에 우리 직업병 다뤘듯이 그또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 사실 거의 뭐 모든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저희들 이번 연말쯤 되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 브리더 같은 경우는 어떤 여과 장치나 이런 걸러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고로에서요. 그래서 이게 참 브리더 문제 자체는 해결책이 사실 마땅하지 않다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였잖아요, 취지가. 포스코 입장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포스코 측에서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이나 뭐 그런 데가 하는 것처럼 그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환경부 민관 협의체에서 나왔던 방안들을 뭐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 뭐 지역과의 소통 같은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언을 하진 않았고요. 협의체의 구성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다른 그렇죠. 지역처럼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자치단체나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이 과정들을 끝까지 이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죠? 그럼요. 그럼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포스코 측에서도 잘 이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환경단체가 그냥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가 작년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에서도 잘 이행을 하고 있으면 같이 공개를 해서 이렇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포스코 측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얘기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저희 포항 MBC에서 다룬 또 주요 뉴스 중에서 다른 언론사도 큰 비중을 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후속 기사를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관심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특히 지난주에 이제 저희 했던 태풍에 의한 원전 셧다운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저희 보도에 이어서 또 다른 언론 매체들도 이런 보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들 이제 그 당시에 그 태풍에 의한 그 셧다운, 그래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제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또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번 주에 또그 관련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그 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그 태양광 발전 시설 태풍이 왔을 때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 현장은 가서 복구 현장도 보고 이걸 상황을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위험하고 좀 안전성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관련 시설의 셧다운 현장에는 장관이 방문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정도로 이게 그 굉장히 과연 대조적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원전과 이제 그걸 주관하는 부서의 어떤 그 무관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지적한 기사가 있고요. 그 부산일보 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송했던 그런 어떤 그 문제점 시각과 비슷한 그 이야기들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이 내용 보면 외부 전력 차단이 핵연료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중대 사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리고 만약 이번처럼 외부 전력이 끊어진 원전들이 모두 가동 중단 중이었고 단 한 기라도 모든 비상전원의 기동이 실패한다면 손해정전사고, 또 이 손해정전사고는 가 장시간 지속되면 원자로 잔열 제거에 실패하고 최악의 경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사고죠 이게. 예, 그리고 전문가인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박종훈 교수의 또 말도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보강됐지만 외부 전원,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외부 전원 네. 등 송배전 설비는 자연재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네. 그래서 이 타성에 젖어 있는 원전 업계가 각성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 그 탈핵 법률가 모임 공동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원안위가 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네.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로 진행해가지고 또 의혹을 사고 있다. 이거 비공개할 사유가 아닌데 왜 비공개하느냐. 네. 뭐 이런 또 지적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원전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다 투명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들도 사실 알고 있죠. 대부분이 이게 정말 위험하고 하지만 또 꼭 필요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시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뭐 당장 문 닫아라 뭐 다 나가라 이러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또 믿고 살 수 있게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달라. 잘 관리해달라. 네네. 잘 관리해달라. 이런 네.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성의껏 그리고 또 더 변화된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 주에 또 사실 중요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걸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박성아 기자에게 소감을 너무 일찍 물어봤는데 지금 한번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을 텐데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 커리어우먼이 된 느낌. 아, 재택근무. 재택근무.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 계속 거기서 하고 싶나요?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 뭐 재택근무하고 한다 할 때 아, 나는 재택근무가 안 되는 직종이라 아쉽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다음 주엔 출근해야 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